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YG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12시 33분이에요. 점심 식사하셨어요? 저는 지금 대표님하고 인사님하고 머나먼 길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내일 광주에서 제가 또 스케줄이 있고요. 또 그 뒤로 이어서 여수 이게 3박 4일의 긴 여정을 제가 회사 들어와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되게 재밌을 것 같은 추억을 만들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여러분들께 이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고속도로예요? 대답을 한 번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을 시키는데 대표님하고 이사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도 본인들은 대답 말 안 하는 걸로 분명히 그 자막이 나갈 것 같은데 이거 꼭 삽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잠시 여기서 마무리하고 조금 이따 다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저희가 지금 자라일어나서 비몽사몽. 근데 비몽사몽일 때 막 카메라 들이대주시고 너무 리얼한 현장이 현장감을 여러분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아니죠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공연장에 거의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저 지금 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 좀 해주세요. 대답 좀. 네. 아니 같이 있는데 말씀들 대답들을 안 해주시고 자꾸 고개만 끄덕이셔가지고. 여기입니다. 네, 형 싸움 잘합니다. 잘합니다. 네, 오늘 난장 골간에 초대했는데요. 제 옆에 계신 김민호 부장님께서 오늘 난장 골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무라콘서트 난장의 전용 공연장이 난장 국관입니다. 무라콘서트 난장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장르를 초월해가지고 모든 음악을 담는 프로그램인데요. 특히나 이제 라이브 음악에 그 중점을 둬가지고 그런 뮤지션들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픈을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우리 마이진 씨가 또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공간이 앞으로 뭐 라이브 음악, 그리고 뭐 트로트, 모든 음악을 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장 화이팅! 여기 어떻게 오셨나요? 저희 오늘 차로 왔습니다. 차로 왔습니다. 저는 이 두 분 어디 가도 왔습니다. 너무 알려주세요.
작업. 제가 이렇게 탔잖아요. 여기가 나타나는 걸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이일치합니다. 빠밤. 오늘 저 광주 2일차인데요. 오늘은 광주 원음방송을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너무나 친한, 너무 사랑하는 동생 정다은 분의 여기 제나비 페일러 정장집으로 왔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또 여기서 저 정장 하나 맞춰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도 같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다은이 나이진입니다. 역할을 하는데 오늘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 다섯 곡을 부를 시점이에요. 그 라이브로 작업 하러 왔습니다. 아는 세월에 저간 청춘에 너란 나 달려간 나 그대 굉장히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되게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오늘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너무 너무 잘하신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살짝 이거 물 좀 한번 보이시나요? 맑아요. 맑죠? 물고기 저녁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오늘 2일차 광주 원음방송을 찍어서 저녁을 먹으러 여수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와 이거 여수 이거 그냥 도는 것 같아요. 뷰가 너무 예쁘고 지금 날은 좀 추워요. 근데 와 대지나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가실 때는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이진 세월아 멈춰라 여러분 이름 기억하세요. 노래 잘하는 가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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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출장 4일차 여수 MBC에서 오늘 또 중요한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녹음도 열심히 마치고 갈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항상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되게 힘없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